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통맹통 꼬부랑통한지 잘 들어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누구도 왔어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있어도 사단이란 놈이 있어. 사단이란 놈이. 하나님과 사단은 같이 존재하는 이원론적 존재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짓기 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며칠에 걸쳐서 하셨죠? 6일에 걸려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6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는데 첫째 날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은 몇째 날 만들었어요? 천사들은 첫째 날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를 만든 날이 없어요. 그죠? 근데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6일 동안에 안 만들었는데 이 천사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사는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이 천사가 먼저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아하, 천사들은 물질 세계 지을 때 지은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 천사가 똑같은 게 아니오. 그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란 말이오.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있고, 천사장 루시엘이 있고, 이렇게 이 엘이 들어가면은 엘로힘이 뭐요? 하나님이란 말이오. 그래서 이 엘을 넣으면은 장이라 그 말이오. 장. 그래서 장씨는 좋은 거요. 왜냐하면 장만 들어가면 장이요. 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그래? 과장. 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부장. 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국장.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사장. 그럼 그 봐, 장이 이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은 다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이 들어가면은 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천사장. 엘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천사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천사도 대장 천사가 있고 쫄병, 표현 좀 이상한데 부하 천사가 있다. 그런데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이거 말고도 외경에는 많이 했는데 외경은 뭐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를 담당한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딱 시작되면 누가 딱 등장을 해요? 미가엘 천사장이. 그러니까 육신 세계로 말하자면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분이요? 국방부 장관. 그렇지. 전쟁 나면 누가 바빠요? 국방부 장관.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있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담당한 천사장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걸 누가 가르쳐 줬어? 그렇지. 왜 미가엘이 안 오고 가브리엘이 왔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죠. 가브리엘이 온 거는 뭐를 담당하니까? 소식을. 그러면 육신 세계로 말하자면 어느 거에 해당되는 분이요? 우체국장? 우체국장보다 더 높은 사람? 정보통신부 장관. 옛날로 말하자면은 최신부 장관 같은 사람이란 말이요. 최신부 장관. 또 맡은 많은 이제 우체국장은 여기 좀 있겠죠. 이 밑에. 자, 그 다음에 루시엘은 뭐를 하냐면 이제 찬양. 찬양을 담당한. 뭔? 찬양. 그러니까, 육신세계로 말하자면은 문화공보부 장관 같은 사람. 문화공보부 장관. 또 이거 안에 있죠. 그러니까 뭐 어느 게 또 뭐 중요하고 경하냐면 다 기능이 다른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세상은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단 말이오. 그래서 영적 세계에 영혼이 있고 사람은 물질 세계에는 육신이 있단 말이오. 그래서 보이는 물질 세계에 육신이 죄를 지면 어디 가요? 감옥 간단 말이오. 근데 안 보이는 영적세 영혼이 죄지면 어디가? 그렇지. 그러니까 감옥을 보고 지옥을 깨닫는 게 지혜요. 왜 감옥은 알면서 지옥을 보느냐 말이오. 참 바보 같아. 육신이 죄지면 감옥 가듯 영혼 죄지면 지옥 가는 건 상식.
상식. 아멘. 그러니까 다 보세요. 이런 육신 세계가 그냥 생기는 건 줄 알았더니 영적인 세계에 투영된단 말이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면 육신적인 세계는 그냥 알죠. 그런 걸 깨달은 걸 보살아 그러는 거요. 그런데 왜 저쪽 동네 사람들이 가끔 쓰는 용어 가운데 천기의 기밀을 누설한다 그러죠. 그렇죠. 천기의 기밀이라는 게 육신 세계 정보가 아니고 영적 세계 정보를 갖다 얘기하는 거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를 담당하고 이거는 소식을 담당. 이 루시엘이 참 중요해.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보면 음악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나라, 그 교회의 수준은 음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뭐에서 결정된다? 음악.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살아요. 노래가 발전해요. 한 예만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못 살 때는 노래가 없었어요, 별로. 그냥 관 고생하는 노래만 있었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잘 살기 시작한 원동력을 부여한 노래가 있었는데, 새마을운 동네를. 네. 아침 6시만 되면 니장님네 버드나무 꼭대기라 스피카를 풍선나무 사방으로 달아놓고, 잘 살아 보세, 잘 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 노래와 더불어 일어났고 노래와 더불어 일을 하고 노래와 더불어 보내서 어쨌든 잘 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사의 결정적 약점이 있어. 내가 보니까 우리도 계속 잘 살아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한 번이 이 한 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잘 살자고 했어야 되는데 한 번 잘 살자고는 바람에 1만 불을 못 넘어가고 거기서 달랑달랑달랑달랑 IMF 터져가지고 말이야. 1만 불을 못 넘어가고 달랑달랑달랑달랑. 그래서 가사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이 나라가 결정적 문제가 뭐냐. 부를 노래가 없더라는 거야. 지금 이 나라에 부를 노래가 없어.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 지금 이제 오늘 하는 이 설교가 엄청 중요한 설교를 지금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노래가 부를 노래가 없어. 부를 노래가 뭐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 맞아. 세상 요지경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이렇게 요지경 속. 뭐 그러다가 또 뭔들 해. 바꿔 바꾸네. 그러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바꾸는 거예요. 신랑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장관도 바꾸고 막 뭣도 바꾸고 그게 부를 노래. 그런데 이걸 교회로 가져와 보면 놀라지 마세요. 부흥되는 교회는 음악이 살아있어요. 하나 내가 좋은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교회가 부흥하고 싶으면 음악에 투자하세요. 음악에. 잘 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세요. 벌써 음악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면 가정도 심령이 살아있어야 부흥이 돼.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한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본래 근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봤더니 찬양이란 찬양. 찬양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전도해도 기뻐하시고 뭐도 기뻐하지만 아니 솔직히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사실은 내가 좋아. 그대 복 받으니까. 전도해도 내가 복 받으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은 온대로 그냥 앉혀놓지만 성가대는 자리를 구분하고 여러분 위에는 마이크 안 달아 저기 마이크 달아놓고 여러분 집에서 옷 입고 온 그대로 안 입혀놓지만 여기는 가운 입히고 그 여러분은 그냥 시커멓게 놔두지만 조명발을 딱 비춰주고 그래 그래요. 다 성가대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가대가. 예, 그래서 여러분 다 그만두고 찬양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이 노래가 왜 중요하냐. 노래가 세상 노래든 교회 노래든 노래는 너저런 노래가 없어요. 노래는 막 엑기스화한 시 있죠. 시 너저런 시가 있나? 그 시라고 안 해. 아주 줄이고 줄인 그 시에다가 거기다 또 곡조를 붙인 것을 노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있다면 노래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그 노래도 살아있는 노래가 있고 죽은 노래가 있어요.
예, 살아있는, 예, 살아있는 노래를 생곡이라 그러고 죽은 노래를 사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곡은 세상 노래, 생곡은 찬양이고 성가대 찬양이 이 찬송가가 그래서 참 보세요. 세상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본인은 모르지만 그걸 뭔 곡이라 부른다고? 사곡이라 사곡. 에, 교회 노래를 생곡이라 그런다. 사곡과 생곡을 구분을 못해 사람들은. 그래서 가만히 세상 노래를 들어보면요, 전부 사랑님 그대 자기 당신 뭐 뺑 그런 거요. 하여튼 뭐 그런데 그 애절하고 좋기는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든 게 없어. 이게 잘 들어보세요. 든 게 없어.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이라서. 아니 잘 생각해. 사랑해서 될 사람을 사랑해야지 왜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해. 그러나 교회는 똑같은 사랑을 노래해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게 바로 생사랑이고 저게 바로 사사랑이다. 여러분은 생사랑 하나요? 사사랑 하나요? 생곡은요 부르면 생명이 살아나. 생명. 그런데 사람들은 왜 생곡을 안 좋아하고 사곡을 좋아할까 연구를 해봤더니 자기가 죽었어. 그러니까 사곡이 좋은 거야. 자기가 살아있으면 생곡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사곡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곡이 좋다는 것은 노래가 좋다는 것보다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 깨달아. 난 여러분 생곡이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노래도 가만히 보면 생곡은 없어도 또 건정가요는 있어요. 그걸 건정가요라고 그래. 저는 그래서 송대관 씨의 그 쨍하고 했던 날 그걸 건정가요라고 그래. 그런 건 생곡은 아닌데 그건 건정가요야.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지켜라. 안 되는 일 혹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보세요. 노래가 벌써 괜찮아. 살아나잖아. 어려워도. 어려워도. 그 살아나. 나는 그래서 그 복음성가 뒤에다 붙였으면 좋겠더라. 그 노래는. 또 세상 노래 가운데 괜찮은 것도 하나 있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남자들은 꼭 저녁에 한 번씩 불러야 돼. 그거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나는 참 신기한 게 어떤 가수는요, 내가 볼 때 그 가수가 송대관 씨보다 가창력은 더 좋은지도 모르겠고 감정도 더 풍부하고 그런데 노래가 그 시절 부르더니 어느 낙엽지고 죽었대야. 보세요. 그 시절 부르다가 낙엽지면 죽지 어떻게 살겠어. 아 그렇잖아. 그 왜 그런 노래를 좋아하냐 이거요. 그런 노래를. 자 그러면 보세요. 사곡을 부르는 사람하고 사곡을 부르는 사람하고 예? 생곡을 부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사곡을 부른 사람은 죽도 사는 거예요. 생곡을 부른 사람은 살고. 그런데 송대관 씨가요, 송대관 씨가 뭐 원래 그렇게 유명하고 원래 그렇게 그 잘 나가던 게 아니었더만 그려.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미국 갔다가 거기서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오는데 세상에 미국에서 이 양반이 무슨 일을 겪었는가 봤더니요, 식당을 했대. 식당을 했는데 이제 뭐 치즈 이런 걸 하는데 그 빨래를 빠르려고 한국에서 빨래비누를 잔뜩 가져왔다네. 빨래비누를 갖다 놓으니까 미국 애들을 이거 보이를 썼더니 이 친구들이 빨래비누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빨래비누가 치즈인 줄 알고 생긴 게 그 치즈같이 생겼잖아. 그거를 냉장고에다 넣어놨는데도 안 상하게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치즈를 썰어가지고
음식을 뭐 토스트를 만드는데 보니까 치즈가 떨어지니까 냉장고에 보니까 그게 있으니까 세상에 빨래 비누를 치즈인지를 알고 썰어서 햄버거 속에다 넣은 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햄버거를 먹을 때 치즈를 먹어 빨래 비누를 먹자 뱃속이 빨래가 돼버렸대요. 세상에 미국에 가서 그런 일도 겪고 다시 나와서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에? 노래만큼은 꿈을 안고 왔단다. 기어이 그렇게 쨍하고 했던 날 온다고 그러더니 네 박자인가 다섯 박자 불러가지고 쨍하고 했어가지고 요즘에 송대관 씨 보세요. 머리 물들이고 쇠받고 난리도 아니야 요즘에. 예, 요즘에는 광고도 나와. 어? 자네는 왜 고기를 안 먹는가? 아, 이놈 이빨이 아파서. 야, 이 사람아, 고기를 씹는 맛이오? 형님은 이빨이 괜찮소? 나야, 청소하게 이가 탄.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가수가 시집을 가꿨는가, 못 가꿨는가 들어봐.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시집 가꿨어?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데 시집을 어떻게 가? 와,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내가 볼 때는 차라리 노래를 부르려면 날 보러 와요. 날 보... 이게 안 낫겠어? 그런데 너무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그분이 이름이 뭐요? 권혜경. 세상에 그 권혜경 씨가 전화가 왔어요. 이 방송을 틀었대. 그래가지고 제 팬이 됐대. 그래서 나도 그랬지. 나도 권혜경 씨 팬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 권혜경 씨가 권사님 되신 거 아세요? 보세요. 상국에서 생국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같으면 그런 노래 부를까 안 부를까? 바로 그거. 내가 사망의 그늘이 젖어 있을 때, 내 삶의 체질이 사망화 되어 있을 때는 불러도 사곡을 불러. 그렇게 바뀐 가수가 또 있으니 그게 누구냐? 김정택. 왜 SBS 악단장 했던 달덩이 전도사. 김정택 장로님이 사곡하다가 생곡으로 바뀐 사람이요. 지금요, 그 장로님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이고, 나 간증 듣고 너무 충격, 믿음이 막. 그런데 이분은 가수고 작곡가고 음악을 잘하잖아. 세상에 이분이 저쪽 사쪽에서 노를 때 노래 지은 게 뭐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뭐, 그거 그분이 했어.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사곡 쪽에 있으면 죽어가는 노래가 좋은 거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게 사곡, 그건 사시요, 사시. 죽은 시. 그러면 생시는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혹시 헷가닥 미쳐 사망의 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게 생시요. 여러분은 노래를 불러도 사곡을 좋아하나요? 생곡을 좋아하나요? 시를 좋아해도 사시를 좋아하나요? 생시를 좋아하나요? 잘 들으세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이것이 벌써 좋아지거들랑 내가 사망의 그늘이 지금 머물고 있구나. 야! 고리타분하게. 이게 뭐냐? 좀 건전해.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눈물 쑥 빼는 영화를 보지 말고 기쁨이 팍 쏟아지는 영화를 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벌써 사망의 그늘이 머문 사람, 생명의 그늘이 머문 사람. 여러분 음식도 생식이 있고 사식이 있는 거 아셔? 음식도 생식이 있고 사식이 있어. 아이고 나 참. 네. 사식 생식. 사식은 뭐고 생식? 죽은 음식, 살아있는 음식. 네.
이제 이런 걸 좀 여러분이 알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달걀도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그게 아주 그 못 써요. 원래 닭이나 뭐 이런 모든 짐승이 마찬가지인데 소나 뭐 모든 게 마찬가지. 원래 이 닭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저 병아리를 까서 그저 암 따고고 수 따고고 그저 산보 다니면서 꼬꼬대 거고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커서 알을 낳아야 그 알이 좋은데 그런 걸 뭔 난이라고 그래? 유정난이라고 그래. 그런데 닭을 닭장에다 집어넣고는 계속 배기고 움직여서 알만 꼬꼬대 알만다니 알만. 그러면 저녁이면 자게 해야 되는데 저녁에 또 불을 확이 낮에 또 나.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닭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고 빨리 크기하고 쉬지 못하고 알만나게 돈은 벌죠. 그런데 돈은 버는데 그 속에 뭐가 자꾸 없어져가 생명이 여러분 보세요. 유정난과 무정난의 차이는 뭐 하나 차이요? 생명 하나 차이요. 거기 애기씨가 있냐 없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영양학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영양학적으로는. 왜냐하면 무정란의 칼로리나 유정란의 칼로리나 영양학적으로는 별 차이 없어. 그렇지만 인간 사라는 거는 영양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물도 하수가 있고 알기는 요수같이 자라라. 그러니까 노래도 시도 물도 음식도 전부 생식 사식 생수 사수. 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화초에다가 계속 끓인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화초였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됐어야 돼? 죽었어야 돼. 그런데도 살아있는 건 원체 사람을 잘 만들었어 하나님이. 허허이 오호이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식을 먹고 사수를 마시고 사복을 부르고 사실을 좋아하고 온통 사자로 뺑뺑 돌려도 살아있는 거는 원체 잘 만들어서 견딤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은 원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엠만만 잘못하면 사는데 제 잘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생명의 눈을 좀 뜨시기를 바라요. 네. 이제 조금 돈이 들더라도 유정란을 먹으세요. 유정란을. 영양학적 차이는 별거 아니지만 생명의 차이. 그러니까 물을 끓여 먹지 말고 맑은 물을 먹으세요. 맑은 물을 생수로.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맨날 현미경으로 보는 게 뭐만 봐. 병균, 세균만 보내. 내가 세균이 꼬불쩍. 아유, 저거 죽여야 된다. 그런데 나는 의사를 부인하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니여. 근데 그거 죽는 순간에 모두 죽으니까, 에?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안 좋단 말이여.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염이 안 된 맑은 물. 그래서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생수를 먹으라고는 얘기가 성경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빼먹었잖아. 반석을 뚫고 나오는 물이 그게 바로 생수라 그 말이요. 아, 오죽하면 선전에도 나와 있잖아. 몇 미터를 뚫고 안반을 뚫고 나온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하이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끓여 먹으라 하지 아니하고 뭘 마셔라? 오염되지 않은 생수를 마셔라. 이게 생수와 사수의 차이를 알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되지. 내가 옛날에 클 때 보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그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내가 보니까. 에? 논에서 막 모심다가 나오면 아우 경동. 아우! 그때 내가 호흡을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해보네. 정신 때리면 그 손으로 씻지도 않고 김치를 찢어줬어.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세균 덩어리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균 덩어리가 알고 보니까 예방주사도만 그려. 예방주사. 그러니까 자연 예방주사 속에서 나는 큰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유난히 깔끔 떠는 의사 선생님 아들 딸 치고 건강한 애 있나 보세요. 맨날 끓여먹고 손 씻고 씻기고 뺏기고 맨날 위생 처리를 잘해놓으니까 애들이 비실비실이야.
그러나 우리 같이 그냥 뭐 눈물에다가 밥말을 먹고 그냥 흥하고 마시면 예방주사 잘 맞아가지고 굉장하단 말이에요. 아니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위생관념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의학적 관점이 꼭 옳은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어차피 우리 몸속에는요 똥이 다 세균이요. 그 속에 뭐가 있겠어. 그래도 왜 안 죽냐. 하나님이 끄떡없게 다 이게 치료하게 돼 있다 이거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손을 씻지 말라. 씻어야 돼. 예방주사 맞지만 맞아야 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한 가지로만 보고 끓여만 먹어라. 그게 안 좋다 이거예요. 맑은 물, 생수를 마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달걀도 뭐든지 하여튼 생명의 눈을 좀 뜨자. 그 얘기예요. 제 의도는. 뭔 눈을 좀 열자? 생명. 네, 생명. 그러니까 노래를 하나 불러도 뭔 노래를? 생명. 살아있는 노래를 불러 말이에요. 살아있는 나의 그 알길 다가도 오고 예수 얼마나 좋아 이 노래. 근데 뭐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뭐 줄 때는 어쩌고 저쩌고 받을 때는 또 어쩌고 저쩌고 정에 울고 왜 울어? 영화도 생화가 있고 사화가 있어. 영화를 봄으로 생기가 나는 게 있는가 하면 영화를 봄으로 인해서 그 주인공 너무 멋있더라. 나도 그렇게 죽어야지.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찬양, 찬양. 그래서 이 루시엘이 받은 영광이 컸어요.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장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교만이 들어갔어. 교만.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할 지가 왜 하나님만 이 영광을 받느냐? 나도 그 영광을 받아버려 해가지고 교만해졌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위치를 넘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 이사야서 1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다가 주보를 딱 껴놓고 이사야서 14장으로 딱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는 뭐 웬만큼 재수 없지 않으면 잘 찾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부피가 넓으니까.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 가만 있어봐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뭐 하리라? 피기라 아이 요게 그러나 네가 이제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한마디로 어떤 놈이냐 지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똑바로 뛰는 놈이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어떤 분이야? 자기 스스로 낮추니까 주님이 탁 올려놓는 분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 보고 뭐 해라? 겸손하라. 낮아져라. 네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거지만 네가 자꾸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춰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 아멘. 바로 이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구태타를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다가 툭 떨어진 존재 이것이 바로 사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곧 누구냐? 이놈이 바로 마귀요. 그러니까 아유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사단 따로 마귀 따로 귀신 따로 다 따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은 삼위일체래요. 아이고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요. 잘 들어. 성부 성자 성령 이 분은 삼위일체요. 할렐루야. 위가 셋인데 한 분이란 말이요. 근데 사단 마귀 예? 귀신 이거는 아니요. 사단과 마귀는 같은 놈이요. 근데 귀신은 달라. 왜 다르냐? 잘 보세요. 조금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금방 다르다는 걸 알아. 언제 무식하게 보니까 그러지. 건성으로 조금만 눌러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누가 왔어? 사단이 왔죠. 원래 누가 왔다고 그랬어? 마귀가.
마귀가 아예 성경을 파가면서 합시다. 정확하게 마태복음 4장으로 또 넘어가.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또 웬만큼 재수 없지 않으면 금방 찾아지잖아요. 예, 마태복음이니까. 1절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 봐봐,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왔어? 마귀가 왔어.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야,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지혜로운 놈인지 보세요. 지혜로운 놈인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지요. 자, 우리가 받는 결국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대개 마귀가 쓰는 시험은 몇 가지요. 그냥 첫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통 그걸로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보암직도 모금직도 보기에 탐스럽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우리 인간이 주로 겪는 게 뭐냐면은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명예의 유혹, 우리 이런 걸로 많이 넘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있는데 마귀라는 놈이 이쁜 여자로 바뀌어가지고 예수시여 나하고 하룻밤만 자사이다. 만약에 그런 시험을 했다면 그건 나도 이기겠다. 왜냐? 40일 굶은 남자가 여자가 뭔 생각이 나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40일 굶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허허허 예수야 야 이 작거다 저리 가라. 그거는 다 이겨.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시험이 아니오. 하하, 제가 거기서 깨달은 마귀란 놈은 약점을 공격한다. 마귀는 약점을 공격한다. 시작. 마귀는 약점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당하는 부분이 약한 부분이라 그거요. 그러니까 물질에 약한 사람은 뭘로 시험하고 물질로. 그러니까 막 딴 거는 다 막 처리하자면 처리하자고 금식하자면 금식하자고 막 할렐루야 전도면 전도 막 다 잘해봐 할렐루야다가 황금 얘기만 나오면. 그렇지, 잘 나가다가 또 헌금 얘기한다냐? 시험 들어 바짝 안 나온다, 이제, 부흥이. 왜? 그 잘 나가다가 돈 얘기하더라는 거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 하자면 헌금 하고 뭐 하자면 다 하는데, 막 여자가 와가지고 버리시면 다 죽어 못하고 따라갔다. 그 이성에 약한. 어떤 사람은 헌금도 잘하고 뭐 깨끗하고 다 좋은데, 회장만 떨어지고 장로만 떨어지면 교회 옮긴대야. 그 명예에 약한. 여러분은 무엇이 약해요? 말은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아야 교회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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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는 이제 표면이고 내면은 장로 아다르져서 갔대야 교회를. 명예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잘 갔어. 왜냐? 그런 사람 장로 되면 골치 아파. 떨어질수록 감사하는 사람, 떨어질수록 부족함을 깨닫고 더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시험이 시험되지 않으려면, 시험이 시험되지 않을 때, 시험이 시험되지 않는다. 시작! 시험이 시험되지 않으려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나? 근데 내가 이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하여튼 그 머리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 보면, 하해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두 번째 원인은 그래도 다 신랑 덕인 것 같다. 신랑 덕으로 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잘 들어요. 옛날 그 지금은 뭐 그런 장난 별로 안 하는데 옛날 우리 아버님이 새 신랑 때만 해도 그런 장난 했던 것 같아. 이제 내우간이 앉아 있으면 남편이 심심하니까 마누라 발을 막 가녀라. 에이 그때 계속 에이 하면요 계속 간지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안 끝나느냐? 아이고 여보 시원하네 더 긁어봐. 그러면 재미없어서 끝나버려.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서 반응하면 자꾸 건드려. 근데 아무 무반응 오면 건들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나도 그래요. 그냥 해버려. 그러면은 마귀가 가요. 자,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와. 그러니까 마귀는 지혜로운 놈이라 내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그게 영적인 원리가 그랬던 육신적인 원리도요. 권투선수가 상대편 아무데나 때리는 것 같아도 어디를 때려? 약한 부분. 턱이 약하면 턱을 때리고 배가 약하면 배를 때리고 계속 하하 그게 영적인 원리가 육신적인 원리로도 똑같구나. 축구를 해도 어느 쪽으로 자꾸 공격을 해가? 약한 쪽, 수비가 약한 쪽을 공격해.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육적인 원리와 똑같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을 시험을 이겼어요. 그러다가
8절 시작. 마귀가 그를 또 데리고 지극히 높은 자니까 지금 계속 누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가만 있어봐. 뭐야 물러가라 그랬어야 돼? 아니지. 그렇지. 지금 누가 시험을 왔어? 마귀가. 그러니까 뭐야 물러가라 했어야 돼? 마귀가 물러가라. 근데 뭐야 물러가라. 그렇지. 그러면 마귀가 허다 안 되니까 사단이 또 거들었나? 그러면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마귀가 뭐다? 사단이다. 예. 마귀가 사단이다. 그 얘기요. 예. 마귀가 사단이다. 아멘? 예. 마귀와 사단은 같은 놈이다. 같은 놈이다. 같은 놈이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가복음 5장 또 찾기가 괜찮거든. 예. 1절 시작.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렇죠? 예. 그렇죠? 6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자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더러운 귀신 앞에 나오라 하십니다. 자, 뭐가 다르냐면 아까 마귀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 보고 뭐 하려고 그래 이놈이? 막 먹으려고 그래. 누구는? 마귀는. 근데 이번 귀신은 나사렛 예수야. 나는 당신을 구제하네. 다시 말자 그래. 이거는 발발 떨어. 아까 마귀는 몇 놈이 왔어? 한 놈이. 이번 귀신은 몇 놈 들렸어? 2,000마리. 돼지를 몇 마리를 죽였어? 2,000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씩 들어가 죽인다고 그래도 2,000마리.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사람이 미치려면 귀신이 엄청 많이 들려야 되는구나. 뭔 말인지를 알아 듣는 거요? 그러니까 귀신 한둘 와가지고는 안 미쳐. 왜냐면 귀신이 와도 가지고 내가 이겨버리면 돼. 근데 엄청 많이 오니까 못 받는 거요. 잘 보세요. 귀신이 옷을 벗고 지 몸을 해하게 하는 생각을 줬을 때 자기 정신 있으면 옷을 벗겼어 안 벗겼어? 안 벗지. 안 벗지. 그런데도 옷을 벗는다는 건 뭐가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귀신의 의지를 못 이기기 때문에 벗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못 이기게 하려면 엄청 많이 와야 되는구나. 그냥 내가 지나가는 생각 속에 한번 생각을 그렇게 해봤어. 뭔 말인지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귀신은 영적 세계에서 제일 쫄딱이, 쫄병. 요거. 그러니까 요거 마귀는 센놈 대장, 요거는 쫄병.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10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다행히 뭘 쫓아내라고 했다면 그렇지. 만약에 마귀를 쫓아냈다면 야 이 더러운 마귀야 가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아들이야 이름 골치 아프잖아. 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를 괴롭히는 놈은 마귀가 아니고 누구다? 그런데 이놈의 마귀가 사람 속에서 역사할 때가 몇 번 있었는데 보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제가 하는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요. 그래서 귀신은 뭐고 쫄개고 마귀는 대장이고 높은 놈.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다 그 얘기 하려고 여지껏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예, 이놈은 뭐다? 쫄따기. 요것들은 센 놈. 예, 그래서 요놈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섰어. 그리고 이제 다시 욥기서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옆에 있고 누구도 왔어? 사단. 그러니까 사단은 원래 뭐 한 놈이라고? 예, 천사장이었던 놈이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 사단이 있죠.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가로 돼. 어디를 두루돌아?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렇죠? 가만 있어. 이거 지금 겁나는 얘기입니다. 마귀란 놈이 땅에 두루두루 타라. 가만 있어봐. 땅에 누가 사는데? 우리가 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집을 신방운대니까 저것들이.
우리 집을 신방 온단 말이오. 우리 집을 신방 와. 두루두루 돌아 타야. 두루두루 돌아. 여기, 저기. 뭐 했나이다? 다녀왔나이다. 자, 그러면 이 말 한마디가 또 얼마나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마귀란 놈이 여기, 저기 다니는데 여기 있으면 저기는 있어, 없어? 없지, 없지, 없지. 왜? 여기 있으니까. 저기 있으면 여기는 있어, 없어? 없지, 없지, 없지. 왜? 저기 있으니까. 아,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마귀는 무소부지하지 않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하.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하하하하하.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 이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분이고, 마귀는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는 없다. 예. 이놈은 무소부지하지 않다. 그러니 이놈이 땅에 두루돌아 여기 저기 다니다가 언젠가는 우리 집에도 올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온 사람도 있고 앞으로 올 집도 있고 다녀간 집도 있을 거라 이거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천사장 미가엘이 혼자 다니겠어?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다니겠어? 그렇지. 그러면 요놈도 마찬가지지. 요놈도 그냥 혼자 다니겠어? 졸개를 데리고 다니겠어? 그렇지. 그러면 잘 봐요. 자, 어떤 육신적인 원리로 영적인 걸 깨닫고, 영적인 원리로 육신적인 걸 깨달아보자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놈이 만약에 땅에 내려왔다. 내려와버리면, 하늘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비어는 거요. 그러니까 이놈은 잘 안 내려오고, 요놈은 위에서, 하늘에서,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성경은 뭔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요놈은 공중의 헤드쿼터. 딱 자리 잡고 있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여? 귀신들이. 뭘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마귀가 명령을 하는 거야. 야, 쫄깃들아, 네, 가라. 가서 남양주 씨를 쑥밭을 만들어버리래. 교회마다 가서 분란을 일으켜라.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아서 가만히 계시라니까. 그냥 그 명령을 받아서 누가 와? 쫄깃들이. 그것이 다행이요. 그놈이 친이 안 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전쟁을 할 때 대장은, 대통령은 어디 계셔? 딱 사령부에 있고, 실제적으로 싸우는 건 누가 싸워? 쫄개들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단 말이오. 똑같아. 그래갖고 이것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 이제 사단이 입장에서 보니까 중요하니까 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여호와께 사단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누구도 우리를 보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시고 사단도 나를 보고 계시고.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보신다? 유의해서 보고 계시니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의 네 가지 조건이 있어.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의 네 가지 조건. 첫째, 순전하고, 순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경외한다. 그 말은 경외한다. 그 말은 믿는다. 그 말에 신약에 와서는, 예.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남. 요게 하나님이 자랑하는 건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순전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정직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 누구 닮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직하면 누구 닮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직해요? 거짓말이요? 왔다 갔다 하지 뭐.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닮았다가 마귀도 닮았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이게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의 자랑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